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같이 먹는 건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한 오후 간식이든 뭐든 배달을 시켰으면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고, 또 아이 엄마들이 뭐 과일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것도 그래. 그냥 선생과 아이들이 같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배달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점심 식사를 왜 본인들만 배달 음식으로 맛있는 걸 따로 시켜 먹고 아이들한테는 맛이 없는 밥을 먹이냐 이거예요. 아니, 아니, 맛이 있든 없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이 사람 기분 나쁘고 불쾌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있을 때, 아니, 지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있으면 애들 누가 봅니까? 물론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먹을 수도 있겠죠. 다 식은 배달 음식을 몰래 냄새 안 풍기게 먹게 한다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원장이 말하는 선생들에 대한 복지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설마 이미 거기 그렇게 다 같이 길이 들여져 가지고 그걸 또 식은 걸 감사하다 생각하고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결국 저 혼자 아무도 편이 없으니까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야 겨우 어린이집에 적응을 해서 친구들 이름도 말을 하고 담임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를 이곳에 더 이상 보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말이 좀 느려서 언어 치료를 다니고 그런 우리 아이가 이제야 겨우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냥 나와야 한다는 게 저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 못 참아요. 퇴소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아니, 사실 처음에 원장이랑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냥 제대로 된 사과, 재발 방지만 약속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지, 지금처럼 퇴소할 생각은 아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4시간 동안 계속 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변명만 해대며 마치 제가 자신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즉 내가 나쁜 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으니 저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상식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걸 느끼게 됐고, 당연히 절대 해결도 안 된다는 걸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그지 같고 황당한 원장의 마인드로 인해서 우리 아이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틀 전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그날 아이를 일찍 찾으러 가서 간 김에 모든 짐들도 다 들고 나왔어요. 퇴소할 거라고. 그날 점심, 그 배달 음식 냄새 안 풍기게 하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면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저희 아이는요, 그날 밤 39도라는 엄청난 열이 올라 밤새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복지를 해주고 싶으면 나를 잡아서 편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든 선생이든? 어린이집 선생님들 항상 수고 많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고. 제가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런 거 정말 단한 번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게다가 저뿐만이 아니죠.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여기는 뭔가 싶어요. 원장도, 애 엄마들도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니까 마치 몰카 당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무서운 착각도 들었거든요. 여하튼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겪었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 눈에 이걸 띄지 않았다면 저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음식 도착 예정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서 11시 반에 배달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는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기재해가지고 보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도. 혹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전국 어디라도 좋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점심 식사를 배달시켜서 애들은 빼놓고 지들끼리 따로 먹는 곳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집 밥이 먹기 싫어서 자기가 도시락을 따로 싸가거나 뭐안 먹는 거,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해를 못하니?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댓글 1번. 와, 이긴 글을 나 진짜 끝까지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퇴소를 했다니 너무너무 다행이다. 끌끌끌끌끌. 아우 씨, 이 아줌마 안 나가고 계속 버티는 줄 알고 개 시끄럽네. 달달달달. 2번. 야, 어쨌든 이미 퇴소를 했다니 정말 잘 됐어요.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이 거지 같은 진상이 퇴소도 안 하면서 계속 진상 짓거리 해대면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지가 알아서 자진 퇴소를 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근데요, 아줌마 너 이거 일부러 막 보여주기 식으로 협박한다고 막 퇴소한다, 퍼포먼스 한거 아니겠죠? 절대 물리지 마라. 아니, 애들 밥다 먹이고 선생들끼리 우리 으쌰으쌰 힘내보자 이러면서 맛있는 거좀 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요? 그래 맞아. 너는 선생들끼리 먹은 거 그게 짜증나는 거야. 애들도 다 같이 먹어야지. 어? 우리 애도 챙겨줘야지. 우리 애는 그게 먹고 싶어도 성격이 소심해 말도 못했을 텐데 이 지랄 해대면서 개빡친 거잖아요.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핑계 대는 거 소름이다, 진짜. 뭐? 그래, 이 글도 조만간 삭제하고 튀겠지만 아줌마도 알고 있죠? 이미 늦었다는 거. 박제야. 이 핑계, 저 핑계 주절주절 거지같이 써놨지만 내 눈에는 그냥 애가 셋이라 배달음식 하나도 비싸서 못 사주는 그 거지야. 그런 거지가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그걸 얻어먹였어야 했냐? 끌끌끌끌. 3번. 아니, 이 또라이는 또 뭐야? 달달달달. 주작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무섭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꾸만 혐오가 생기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지. 어이구.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줌마! 4번. 정성 들여 쓴이긴 장문을 보니까 단순 주작이나 어구로는 아닌 것 같네. 아줌마. 나도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고 있거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 거지 같은 똥글 싸지르고 다니지 마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냥. 너 같은 엄마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선생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니? 엄마들 중에도 네 편은 하나도 없었다며. 그게 바로 네가 개사이코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 지금도 너 나간 거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니욕하고 있을 거야. 깔깔깔깔. 5번. 글쎄, 과연 그걸 정말 네가 우연히 본 걸까? 할일 없는 엄마들 커피 들고 어린이집 근처에서 혹은 자기 집 베란다에서 애들 산책하는 거 지켜보고 그런다고 하던데 어때? 아줌마 너도 그렇게 한거 맞잖아. 깔깔깔깔. 그게 아니면 또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생들 패션이나 따져대고 프사 같은 거 보면서 오지게 차 씹어대고 11시 반에 배달시켜 애들 안 보고 먹는 게 아니라 12시 점심시간에 애들 다 먹이고 양치도 시키고 낮잠 재우고 난뒤어 식은 거 그거 허겁지겁 먹었을 게 불보듯 뻔한데 아니 그리고 이걸 또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싱거운 어른 입에는 싱거운 거잖아. 그러면 급식만 먹다가 어쩌다 한번 배달 그마저도 다 식은 걸 먹어보겠다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 돌봐주는 교사들한테 들수 있는 마음인 건가? 어쨌든 뭐 다른 엄마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니까 다행이네. 특히 네 새끼 데리고 나갔다니까 더 다행이네. 6번. 아니, 근데 아줌마 진짜 할일 없으신가 보다. 카톡에 전화에 그도 모자라 다른 어린이집 문의까지, 어? 그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그 동분서주함, 정의로운 자신의 모습에 잔뜩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맞춤법 진짜, 제발 책좀 읽으세요.
엄마라면서 그럼 먼저 기본부터 지키고 누굴 지적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달음식 이거는 그냥 어른들끼리 먹고 어린 아이한테는 안 주는 거 이게 더 옳은 거 아닌가요? 그 자극적인 거? 뭐 위생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말이야. 진상이 네가 하도 알지를 해대니까 원장도 질려가지고 다른 엄마들도 가끔 보내준다 이렇게 말을 한것 같은데 그걸 또 나한테도 보내라는 건가? 이딴 망상이나 하고 아유 너무 못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할말 많지만 안 할게요. 어차피 이거 써봤자 이해 하나 못할 거 아니야. 끌끌끌끌. 아니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엄마들도 공감을 아예 단 하나도 안 해준다는 거에서 뭐좀 느끼는 거 없어요? 너도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걸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8번. 어린이집 선생님 가슴이 너무 크다며 아이 교육이 좋지 않으니까 가슴을 콱 동여매고 다녀라. 일할지를 해대던 어떤 맘충이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혹시 너 아니냐? 애들한테 먹이는 밥은 저염식으로 어른들이 먹는 거랑 염도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력도 많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애들 얼른 먹이고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 후딱 해치웠을 게 뻔한데 그게 도시락이든 배달음식이든 뭔 상관이야. 뭐가 됐든 건강하게 잘 먹고 우리 애들만 잘 봐주면 만사 오케이. 엄마로서 그게 장땡 아닌가요?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면 그래. 이참에 그냥 집에서 네가 직접 밥 해줘 가면서 혼자 키우세요. 미칠 거면 혼자 미치라고. 제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애넷 키운 여자니까 깝칠 생각도 하지 마라. 9번. 와, 이게 정말 주작이 아니라고. 와, 이게 정말 주작이 아니고 실화라면. 그렇다면 이 아줌마한테서 아이도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처럼 개또라이로 키우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겠냐고. 이 아줌마의 글을 대충 한 10줄 정도 읽었을 때 아래에 달려있을 댓글 읽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깔깔깔깔깔. 야, 이거 보니까 한 2, 3년 전이었나? 대만에 있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린이집 선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 엄마들이 잘라라. 이 선생인데 얼굴이 이쁘다고 잘라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잘렸다고 하던가 아무튼 네 말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쁜 거랑 자르라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선생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남편들이 혹시라도 바람이라도 피울까 걱정된 엄마들은 급기야 유치원 측에 선생을 해고해라 했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해고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랬더니 엄마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선생 스스로 그만두게 막 온갖 모욕적인 그런 막 괴롭힘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미친 게 차라리 솔직히 애 엄마가 선생이 너무 이쁘다. 우리 남편이 그게 홀랑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까봐 겁난다, 질투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몰라. 바람을 피울 것 같다. 아니,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뭐, 받아준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얼굴이 이쁘다고 바람 피울 놈일 것 같으면 그냥 핍니다. 아줌마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무튼 이런 엄마들이 있다는 거. 오늘도 놀라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